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국에 있는 헤이온와이라고 하는 마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의 헤이온와이는요, 영국에서 웨일즈로 넘어가는 블랙마운틴 산맥의 아주 작은 폐광촌이었다는 건데, 어느 날 리처드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전 세계를 돌면서 책을 모아서 여기다 헌책방을 모은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 인구가 한 1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헌책방만 무려 4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작은 책마을을 찾아와서 뭐 축제도 열고 작가와의 대화, 토론, 뭐 이런 근사한 모습을 풍경을 연출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리처드 부스 씨. 예. 인터넷이 책의 경쟁자가 될 수 있겠냐,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데, 인생의 주요 목표는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이해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역설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올해도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인생을 이해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책 한 권 사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오늘 라디오 독서실 함께 하실 작품, 소설가 이승우 씨의 객지 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승우 씨 작품은 간혹 이 시간에 함께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작가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씨는 1959년 전남 장흥생입니다. 81년 한국문학신인상의 중편 에리직턴의 초상이 당선돼서 등단을 했고요. 현재 그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계십니다. 뭐 다양한 여러 문학상을 이제 수상한 바가 있고, 장편 에릭 직톤의 초상, 가시나무 그늘, 따뜻한 비, 뭐 황금 가면, 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생의 이면, 뭐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승우 씨의 작품 세계 함께 얘기할 평론가 복도훈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양력으로 이승우라는 작가의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어떤 소설가인지 그 어떤 개략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이승우 선생님은, 그 1981년 아주 약관의 나이에 등단한 이후로,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 그 초월과 세속, 구원과 욕망, 사랑과 폭력 등의 아주 심도 깊은 주제를 아주 묵직한 문체와 예, 밀도 있는 사유로, 담아낸 작품들을 주로, 예, 발표하셨습니다. 네. 혹시 최근 근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말 있습니까? 최근, 한 2006년도쯤에 그 8월 달에, 식물들의 네. 사생활이라는 그 2000년도에 출간된 소설이, 예, 불호판으로 출간이 됐고요. 네. 올해, 3월에 그 단편 전기수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52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주 부지런한 작가입니다. 장편 소설 그곳이 어디든 연재한 작품을 현대문학에서 예,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작품 활동 꾹 있고 아까 작가 소개에서 간단히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제가 아는 용어로 하자면 뭐 관념의 복원이다. 관념의 작가다. 한국 문학에서 이 관념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예, 부족한 편인데 예. 이승우 씨가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이 객지일기 이런 작품인데 어떤 작품인지 좀 개요를 소개해 주시죠. 2004년도에 올해의 문제소설에 수록되기도 한 작품이고 네. 이 단편집 시민광고에 실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벽 하나로 이웃을 마주하지만은 그들의 속사정을 끝끝내 알 수 없는 이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그려놓고 또 사연과 일화를 나누면서 점차 사람들 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소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또 이야기하기 혹은 말하기 이게 삶의 연장이라는 이승우 선생님 특유의 소설론을 펼친 그 역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실종이라는 단 하나의 그 블랙홀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빛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소설에 몰입되도록 만드는 소설에 아주 강점을 지닌 소설입니다. 예. 실종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그 소설적 지점을 향해서 이제 다 쭉 직진해가는 작품이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봐서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노인의 실종. 이렇게 예. 되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잠시 작품을 먼저 드라마로 만나보고요. 그리고 예. 이제 또 평론가 선생님 도움 말씀 계속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승우 소설 객지일기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원룸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건 회사의 감원바람을 피해 읍소재지의 출장소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지? 회사 사정이 최악이야. 그건 자네도 알지. 몇 달만 있으면 기회를 봐서 불러올릴 테니까 걱정 마. 그래. 몇 달인데 뭐. 아이고, 새로 이사 오셨나 보네. 아 근데 심히 가방 몇 개가 다예요? 꼭 귀향살이 온 사람 같네요. 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신경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던 터이기도 했거니와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을 혼자 보내고 싶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소읍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벗어날 길은 없는지 곰곰이 모색해볼 마음이었기에 그의 출연이 반가울 리 없었다. 나 옆방에 사는 임두석이요. 옆방에 누가 이사 오는지 몹시 궁금했는데. 뭐 옆방? 아무리 원룸이라지만 방이 뭐야? 그리고 옆집에 누가 이사 오든 말든 자기가 궁금할 게 뭐야? 오지랖이 넓거나 꽤나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구만. 어느 쪽이든 피곤하게 생겼어. 아무튼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오늘은 환영하는 뜻에서 내가 한 잔 내겠습니다. 정리 다 하고 이따가 제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물론 나는 그날 밤 그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여기 생맥주 한 잔만 더 주세요. 아, 예. 아까 그 사람 좀 귀찮을 것 같던데. 맞죠? 전화. 여보세요? 어, 당신이야? 여보, 이산 잘했어요? 내가 같이 간다니까. 같이 여긴 뭐 짐도 없는데 곧 올라갈 건데 뭐. 밥은 먹은 거예요? 어, 그냥 대충. 혼자 있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알았어.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언제 한번 와. 혹시 딴짓 하나 봐야지. 주말마다 내가 서울로 한번 올라갈게. 참, 우리 딸 보라.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어, 늦었네. 당신도 그만 자. 네, 잘 자요. 나는 허탈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와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새로운 나의 집으로 돌아갔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이 구멍이 어디야? 그 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 어떤 눅눅한 감정이 끓어오르려고 했다. 아유, 빌어먹을까. 거,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기 어지간히 싫은 모양이로군요. 내가 뭘 했습니까? 오늘은 나랑 한잔 해야 한다니까요. 옆집 남자였다. 객적께 호의를 베푸는 그를 피하기 위해 술집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던 것인데
문을 여느라 시끄럽게 굴어 결국 그를 불러낸 꼴이니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자물통이 가끔 그렇게 말썽이에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문이 안 열려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뒀죠. 스프레이를 뿌리면 금방 열릴 거예요. 우선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어디서 한잔 하셨나 봐요. 예, 기분이 좀 그래서요. 나는 줄기차게 옆방이라고 표현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방도 내 방 정도는 아니었지만 짐이 별로 없었다. 나는 단박에 남자 혼자 사는 방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아무렇게나 쌓인 법에 관한 책들이 조금 의아스럽긴 했지만 수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앉으세요. 좀 지저분합니다. 뭐 괜찮은데요? 자, 포도주 어때요? 보르도산입니다. 맛이 괜찮을 겁니다. 이 객지에서 산다는 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의 바람 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가 객지에서의 삶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몸을 친친 동여매고 눈도 감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 자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단 말입니다. 참된 만남도 없고 휴식이란 더욱 없죠. 그러니까 짐을 풀고 못 살아요. 유목민들은 언제든 어디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최소한의 짐만 소유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고향이라고 객지보다 나으란 법도 없는 거고. 선생도 여기가 객지인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책들은 다 뭐예요? 나는 방바닥에 함부로 뒹굴고 있는 책들을 집어들었다. 민사소송법 책은 한 장도 넘겨보지 않은 듯 깨끗했다.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고시생입니다. 나는 그의 허풍과 도를 넘은 너스레가 실은 외로움의 표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임고시생, 줄여서 임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는 내가 처음에 생각한 제멋대로 구는 사람도 경우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혼자서 객지살이를 해온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처세술이었다. 나는 객지 생활을 견디기 위해 임생과 만나 시답잖은 대화를 나누거나 포도주나 맥주를 마셨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임생은 이름만 고시생이었지 실제로 책 한 번 들춰보지 않고 부모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이른바 논팡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비디오는 다 섭렵했다니까요. 그럼 비디오 보지 않는 날은 뭘 합니까? 낚시를 합니다. 아니, 허우대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아, 내가 놀고 싶어서 뭡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난 그냥... 그래서 다 말 못할 사정은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저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요? 아, 저거 옆방 개가 우는 거예요. 아, 저게 개 울음소리예요? 고양이라면 몰라도 개 울음소리는 좀... 그러니까 징그럽지요. 하기야 저놈도 노인하고 한방에 있는 게 끔찍하겠지. 개가 주인을 닮은 건지 주인이 개를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둘이 똑같아요. 그 철길 따라 산책하는 노인하고 그 삐쩍 마른 누런 개 혹시 못 봤어요? 나는 해질녘 철길을 산책하던 노인과 개를 떠올렸다. 야야야야, 뭐하는 거야 이 나쁜 놈. 천천히 가, 천천히. 아이, 천천히 가자니까. 이놈의 개새끼, 개장국 좀 팔아버릴 겁니다. 아, 생각나요. 퇴근길에서 가끔 봤어요. 근데 그 노인, 뭐 쉴 새 없이 걔한테
무슨 말인가 중얼거리던데. 그 개가 바로 저놈이에요. 아, 나도 처음에는 그놈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많았지만 곧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노인네 방이 바로 제 옆이거든요. 그 노인네 이웃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럼 노인의 유일한 말상대는 그 개겠군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뭐 잘은 모르지만요. 저 사람 저렇게 폐쇄적으로 되어버린 게 고문 경찰관 노릇을 오래 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도 생겼겠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이런 후미진 곳에 처박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건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노인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퇴근길에 내가 가끔 들리는 길다방의 미스임이었다. 아저씨, 혼자 살자. 널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있는데요, 뭐. 정말? 아유, 그렇다고 진짜로 얼굴을 문질러요? 근데 아저씨, 집에 텔레비전도 없어요? 응,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아저씨, 어디 사는데요? 나는 꽤 끈질긴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둔 채 내가 임시로 새들어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 이름을 댔다. 산 밑에 있는 임대 아파트요. 거기 사는구나. 맞아. 황통이란 늙은이가 거기 살던데. 뭐? 누구? 몰라요? 아, 개 끌고 어슬렁거리는 노인 말이에요. 아, 아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왜 황통이야? 아니야,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꼴통이잖아요. 성이 황씨고. 아, 그 사람. 웃겨요? 뭐가? 밤이면 여자를 자기 방으로 불러요. 뭐? 야, 난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방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안 믿겠다고요? 꼭 아가씨가 직접 갔다 온 것처럼 말하네. 사실이니까요,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 동네 다방 아가씨들이라면 그 집에 한두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바깥 출입을 전혀 안 한 놈이 다방은 자주 드나든단 말이야? 그랬다면 임생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다방에 전화를 걸어요. 커피 두 잔을 들고 가면 일도 끝났으니까 자기 방에서 자고 가라고 유혹한다니까요? 노인의 그런 제안을 받은 아가씨들 대부분이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아가씨들이 남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종류의 제안을 상당히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인이 내미는 돈이 거절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액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잠을 안 재우고 뭘 하느냐는 건데요. 혹시 여자들을 뭐 함부로 대하나? 아니야. 황통은 여자들의 손목조차 잡지 않아요. 다만 잠을 자지 못하게 했을 뿐이에요. 잠을 자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까니맙시 무슨 말인가를 해라. 이게 황통의 요구예요. 뭐야? 아, 그게 다야? 깜빡 졸기라도 알라치면 황통의 입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떨어져요. 잠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소리치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잠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이야기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곳의 밤은 무엇을 위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아니, 그렇게 끔찍해하면서도 여자들이 노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 물론 돈이 생기기 때문이지만 꼭 그 때문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불쌍한 노인네잖아요. 노인의 괴팍함과
음침함의 안쪽에 있는 고독과 생의 비애를 나 또한 모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고 혼자이기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기가 용이치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약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다시 꺼낸 말은 좀 난감했다. 정말로 끔찍한 건 노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거지 같은 개야. 그 개의 울음소리야. 노인의 발 밑에 앉아서 목을 뽑아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울어대는 그놈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았다고요. 집도 아니고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뉴스 기자 인물. 예, 여보세요? 한국 영화의 깊은 애착을 가진 나요. 김생. 지금 어디에요? 예. 길다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요. 술 한잔 합시다. 집으로 갈까요? 아니죠. 그럴 것 없이 다방 옆에 호프집으로 와요. 여기에요. 야. 일찍 왔나 보네요. 벌써 생맥주를 반이나 더 마신 걸 보면. 네, 좀 목이 말라서요. 뭔 일 있어요? 오늘이 이곳에서 마지막 밤입니다. 잘 됐군요. 그나나나 이곳에서의 임시 생활을 어떻게든 빨리 접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곧 내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나 표정이 다른 때와 사뭇 달랐다. 아니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짐을 싸게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화진으로 가야 돼요. 화진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 거길 몰라요? 조선시대 귀향지로 유명하던 곳이잖아요. 아, 그래요? 난 이곳 지리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뭐 내가 귀향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곳에 고시촌이 있어요. 우리 형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형은 나 같은 식충이와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서 살아있다면 벌써 판사가 되었을 잘난 사람이랍니다. 살아있다면요? 네. 몇 해 전에 죽었어요. 그 공부벌레가 무슨 시험이 끝났는지 기분을 전환한다고 모처럼 바다에 간 모양인데 물에 들어가서는 안 나와버렸다고 하네요. 아유, 내 아들. 여보. 그 녀석은 틀림없이 판사가 됐을 텐데 누가 우리 판사 아들을 함부로 뺏어간 거야? 여보. 진정하세요.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시면은. 그래. 자그라대. 그 녀석을 불러와. 아유, 당신 회사에서 영업이라며 경영 수업 잘 받고 있는 애는 갑자기 왜요? 아, 지금 회사가 문제야. 걔라도 판사를 시켜야겠어. 당장 그게 고시원에 집어넣어. 아유, 둘째는 공부에 전혀 뜻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큰애도 고시촌에만 있다가 그런 변을 당한 거니까 둘째는 한가진 소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는 건 어때요? 완강하던 아버지가 고집을 접고 되도록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방을 얻어주라고 지시하자 그도 더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형을 잃은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어? 곧 너 데리러 오마. 넌 우리 집의 기둥이고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잖니. 그가 이 갑갑한 읍소재지에 몸을 묶고 지내게 된 사연이었다. 그런데 어제 그가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집에 와 있었다고 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그의 형이 공부하던 화진 고시촌으로 그를 보내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의 얼마 안 되는 짐들은 그 즉시 트럭에 실렸다고 했다. 고시 공부를 하든 영업사원을 하든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회사가 있는 그가 나는 좀 부러웠다. 그는 만취했고 나도 덩달아 취했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서 잤다. 당신도 이제 정착하든지 떠나든지 해요. 그래야죠. 근데 임생은 정말 화진으로 갈 거요? 나는 그가 어쩐지 화진으로 가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할 뿐. 나 역시 어딘가로 사라질 수 있는 빌미를 갖고 싶었다. 오늘 밤에도 미스 임이 노인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라나? 늦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임생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자 마음이 허전했다. 한 달에 한 번쯤 가족을 만나러 갔다. 아내는 학습지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같이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어색했다. 집으로 가는 횟수는 점점 줄었고 나는 낚시를 하며 예전의 임생처럼 시간을 흐르게 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올 사람도 없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알았나? 에이 참. 아 누구세요? 아이 저 문 좀 열어줘. 문 좀. 아 집이 어딘데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한 시에요 한 시. 아 젊은이 문 좀 열어줘. 옆집 사는 사람이라니까. 뭐 옆집 사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사람은 임생밖에 없는데. 아니 옆집 누구요? 아 507호. 507호야. 507호? 가만 황토. 아니 그 노인이 왜. 아니 혹시 무슨 아파트에 불이라도 났나? 아유 하. 네. 이번에 젊은이 우리 저 박중사 좀 찾아줘. 박중사. 예? 박중사요? 예. 저녁까지 같이 있었거든. 집을 나갈 리가 없는데 말이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아무데 없어진 거야. 저녁부터 지금까지 온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기르는 개요? 그 개가 박중사예? 정말. 임생의 말처럼 고문경찰관이 맞았었나 보네. 어쨌든 들어오세요. 우선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좀 진정이 되실 겁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는 가끔 이 개줄을 풀어주기도 했었어. 근데 저기 뒷산까지 뛰어갔다가는 돌아오려 했거든. 아무리 멀리 가서도 내가 부르면 뛰어왔지. 아, 근데 오늘은 그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야. 그놈이 뛰어간 곳으로 가봤는데 없어. 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그래? 혹시 이 개가, 이 박중사가 기차에 치지는 않았겠지? 그 철길도 찾아보신 거예요? 그럼.
새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휴, 어디로 갔을까? 정말. 아니, 젊은이, 이 박지훈 씨가 죽어버린 건 아닐까? 어휴, 어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나에게 부탁하면 그 개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표정이 부담스러웠다. 자,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동물병원에도 가보고 시청도 가보고 그리고 전단지도 만들어 돌리는 게 좋겠네요. 나는 어서 그가 가기를 바라며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내 말을 자기 개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고마워, 젊은이. 혹시 또 모르죠. 내일이면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뭐 철길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영감님이 산책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그가 어떻게든 내 방에서 나가주기를 바라며 그 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줬다. 이 늦은 시간에 차까지 끓여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노인은 좀처럼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불어 부산하게 움직이는 동안 벽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아, 참. 자, 영감님. 영감님! 댁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셔야죠.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아니 주무시다뇨. 바로 옆이 영감님 방이잖아요. 아 젊은이 나 여기서 자고 가게 해주라. 그 노인네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얘기를 시킨다니까요. 뭐야 이거. 이번에 다방 아가씨 대신 내가 선택된 거야? 안 돼요. 가세요. 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안 돼. 갈 수 없어. 법정사도 없는 건. 아니, 그깟 개 한 마리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다방 아가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저기요. 저 다방 아가씨들이 없어. 오늘 밤은 모두 바쁘다는 거야. 이 노인네 참 뻔뻔하구만. 가세요. 저도 자야 된다고요. 아침에 출근해야 한단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박중사께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좀 편안히 하고 가서 주무세요. 아이씨! 아니 그러면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든 말든 난 잘 겁니다. 나는 방 한쪽에 이불을 펴고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 덮여줘야 해. 그러니까 매사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당하고 살지. 잠은 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오늘 한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겨줬다면 어떨 것 같아? 꿈결처럼 노인의 얘기가 들려왔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노인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만 지상에 남은 거야. 그때부터 나만 세상에 남게 될까 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누군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두려운 건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지 않고 남을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퇴근길에 들른 길다방에서 그 개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저기 있잖아요. 황통이 데리고 다니던 개. 그래. 박중사. 봤어?
박중사라뇨. 그 개말이에요. 글쎄, 기차에 치여 죽었대요. 아, 정말? 그 노인한테도 말했어? 사람들이 알렸죠. 아까 낮에 배달 가다가 보니까 그 영감이 기찻길에 넉넉히 앉아있더라고요. 꼭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늘 밤에 미스임을 부르겠구만.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어쩌면 내 방문을 다시 두드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그의 내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전날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은근히 노인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 날도 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혹시... 계세요! 영감님! 영감님 계세요! 어떤 예감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내 예감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지 어긋나기를 바라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노인의 사정을 관리인에게 얘기하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노인의 집은 비어있었다.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들려올라간 것인가? 그러자 지상에 붙박이지도 못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와 얼굴에 모래를 뿌렸다. 이승우 소설 객지일기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임진웅, 유호한, 김세영, 이지환, 주재규, 이승주, 윤승희, 남도형, 전진아,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예, 평론가 선생님, 복돈 선생님과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복 선생님.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작품 감상을 했는데요. 이건 누구라도 이제 각자 상상을 발휘하기 나름입니다만 어떻게 황통은 그냥 이승을 떠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늘로 진짜 이 들려 올려진 건가요? 글쎄요. 이 모호하죠. 네. 죽었다고 딱히 소설에서 지적하는 바도 없고 그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뭐라고 할까 중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이건 이승우 선생 특유의 소설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의 실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 속으로도 갈 수 없고 죽음 속으로도 갈 수 없는 이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장 이렇게 적나라한 자아상을 이 실종 속에서 담아낸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그 노인하고 함께 잔 전날 밤에 나에게 들려왔던 나 자신의 목소리면서 동시에 노인의 목소리이기도 한 예, 그런 걸 통해서 암시되는데 결국은 그 노인의 어떻게 보면 운명 실종이 이제 나 자신의 그런 운명과 또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노인의 실존의 일부가 예. 주인공 나에게 이렇게 옮겨온 예. 듯한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두 다 각자의 객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왔다는 대목도 그러하고 아주 그런 암시적인 대목으로 소설이 끝나는 것도 네. 노인의 실존을 내가 다시 이어받아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주는 겁니다. 예. 예.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와 얼굴에 모래를 뿌렸다 이렇게 예. 끝난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이 강렬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붙들리게 되면 그 존재의 어떤 여러 특성에 붙들리게 되면 진짜 그 존재의 속성을 닮아간다든지 예, 예. 혹은 노인의 실종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주위 사람 모두의 존재 실종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든지 예, 이게 이제 문학적 연상으로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이게 실제 삶 그러니까 문학에서 현실의 생활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흥 어떤 생각을 느껴야 되는 걸까요? 뭐 현대인의 불안의 반영이다. 이제 이게 아마 큰 틀의 예. 말씀일 것 같은데 예. 좀 더 실제적으로 이 우리 일반 독자들로서는 이게 좀 당혹스럽거나 예.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말이죠. 예. 아, 참 어렵습니다. 그
같이 옆방 건너방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흔적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의 이 초반부부터 읽다 보면 나 자신의 실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황통과 다를 예, 바 없는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 기억 속에서 아내한테도 잊혀지고 네. 예 그리고 자신의 직장 상사로부터 연락도 드물드물 오게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러네요. 존재감을 이렇게 잃어가는 거죠. 예 지금 저 복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 준 게 이 황통이란 노인을 지켜본 나하고 황통은 엄청나게 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예. 점점점점 실타를 엮어가니까 내가 곧 황통일 수도 있는 예, 예, 그런 단서가 드러나는군요. 예. 예. 소설의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그 잠결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소설에서는 이 황통의 목소리인지 내 자신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자신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예, 서로가 서로를 이젠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제가 이제 거듭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예, 예. 좀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주어를 다 드라마로 접했으니까 예.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객지에 와서 황통이라고 하는 어떤 가련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노인을 봤고 그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의 그 모습이 점점 내 자신이 돼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로 이것이 다르게 읽히게 된다면 황통의 실종이라 나의 실종일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황통이 자신의 삶을 유일하게 이어가는 것이 예 밤에 그 여자들을 불러서 예, 많은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하게끔 만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예 삶이 존재할 수 있고 이야기가 끊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삶은 실종이 되어버린다는 이, 대목도 이 굉장히 중요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승우 선생님이 최근에 그 전기수 이야기라는 소설로 현대문학상을 받으셨는데 그 소설도 역시 예 이야기하는 한 인간의 삶은 예 연장되고 그 존재감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야말로 구원이고 예 구원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삶은 계속된다라는 어떤 모티브들을 강하게 피력을 하셨는데 이 소설에도 예. 그러한 부분들이 소설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 이승우 씨의 작품 세계의 조망과 더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대 곁에 있어서 난 행복해. 나를 사랑해줘서 더 행복해. 난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난 행복해, 행복해. 이승우 씨에게 행복이 가득.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애니카는 필요 없겠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라고요. 제 탓이라니까요. 서로 양보하고 모두가 배려하는 세상 모두 행복할 거야.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안심을 부르는 자동차 보험 삼성 애니카. 언제 어디서든 주고 또 줄 거지? 좋아요. 6천여 개의 가맹점 할인. 그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동시에. 신한 러브카드. 영원히 러브하는 거죠? 네. 신한 금융네트워크의 혜택까지. 할인, 적립, 금융혜택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주려한다. 러브니까. 신한 러브카드. 요즘 하나은행에서 빨갛고 큰 화분 빅팟 광고 보셨어요? 다들 크다크다 그러는데 과연 뭐가 클까요? 세매로 이자 주고 수수료는 깎아주고 대출과 금리는 우대받고 우량펀드와 신용카드까지 와우 정말 크죠? 이제는 PMA다 하나은행 빅팟. 이 땅이 지구는 알까? 원자력이 풍력발전처럼 태양열발전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걸 지구는 알까? 그 원자력을 만드는 고마운 에너지 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걸. 지구를 사랑하는 푸른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나에게 힙스테이트란 정상에 오르기 위해 힘을 비축하며 나를 준비하는 베이스캠프 같은 곳.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힙스테이트 현대건설.
월급으로 무슨 재테크냐고요? 동양종합금융증권 CMA로 시작하세요. 어서오세요. 수익률은 기본, 종금형이라 예금자 보호까지, 은행 CD기로 입출금도 편리하게, 삼성롯데 현대 체크카드 기능까지. 2007년 CMA 가입계좌 수도 1위라면서요? 월급관리의 시작,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통장. 일산 명품 도시 위시티. 위시티의 하이라이트 블루미에서 한 수 위의 삶을 누리십시오. 문의전화 1544-1144. 일산 식사도시개발구역 벽산 블루밍. 덜렁대긴 해도 아내와 결혼하길 잘했다. 야근이 많긴 해도 이 직업을 갖길 잘했다. 그리고 카니발 LPI 기다리길 잘했다. 프리미엄 6기통 LPI 엔진에 기아 카니발 출시. 기다리길 참 잘했다. 새해 인사 완전정복. 비가 새해 인사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여러분이 지하철에 있건 엘리베이터에 있건 산속 바다 건너 어디에 있건 얼굴 보며 새해 인사 나눌 수 있도록 T라이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T라이브. 김태희는 똑똑하다. 그녀의 쇼핑은 계산적이다. 아, 잘 잤다. 침대 하나도 잠들어 보고 고르다니. 이 침대 빗으로 할게요. 옹, 카드도 역시 똑똑한 그녀답다. 똑똑한 김태희의 천재적 카드 생활. 빗이 카드. 어머, 진짜? 키스했어? 어, 그게 커피 한 같기도 하고 우유 맛 같기도 하고. 우유? 우유? 커피, 우유를 만나 부드러워지다. 이제 라떼도 커피 믹스로 캔으로. 랄랄라 맥심 라떼 빅터. 스님의 죽비가 마음의 졸음을 깨우는 것처럼 킥스 프라임은 명차의 성능을 깨웁니다. 숨겨진 1%의 성능까지 생각합니다. 명차를 위한 고급 휘발유 킥스 프라임. GS 칼텍스. 네, 트럭은 잘 나가. 네, 트럭은 잘 달려. 첨단의 엔진 달고 멋진 오르막도 힘차게. 윤미중과 메가트럭. 윤미중과 메가트럭. 대한민국 5톤 트럭의 새로운 힘, 현대 메가트럭. 덜렁대긴 해도 아내와 결혼하길 잘했다. 야근이 많긴 해도 이 직업을 갖길 잘했다. 그리고 카니발 LPI 기다리길 잘했다. 프리미엄 6기통 LPI 엔진에 기아 카니발 출시. 기다리길 참 잘했다. 예, 작품 속에 그런 얘기 한 기절 나온 거 기억나십니까? 인생은 모래바람 속을 걷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해버리면 삶은 너무 팍팍합니다. 모래바람 속에도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훈훈한 세상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극본 오금숙,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기였습니다.